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선생님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난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등등에 대한 내용은 총평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요. 그럼 선생님은 바로 지체 없이 1번 문항 해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예상했던 대로 정치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1번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좀 워밍업으로 긴장하지 않고 풀어주셨어야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치란 정부, 국회 등과 같이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공적 활동만이 정치에 해당합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갑은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을은 여기 포인트 국가뿐만 아니라 요거 살리는 선지 하나 등장했다. 공동체 내 또는 공동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행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을은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갖는 거죠. 왜?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디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지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가 있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였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정치로 봅니다. 왜요?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의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여기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야 라고 보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가 여기다 체크해볼게. 둘 중에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것은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왜? 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가 아니라 오히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라고 바꿔주셔야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선지.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었었는데 혹시나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특강을 진행했던 친구들은 내가 이 선지 그대로 설명해 줬었어. 내가 필기했던 위치까지도 기억나. 이거 그대로 설명했던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체크해 볼게.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본다. 어디에서? 을의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아니죠. 왜?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 따라서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4번 선지는 조금 눈여겨봐주세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우리 5번도 살펴보고 5번이 정답일 텐데 1번, 2번, 3번, 5번 선지는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4번 선지는 순간 생소해서 순간 같다고 보나 다르다고 보나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쨌거나 4번은 잘못된 선지. 우리 요 선지는 조금 기억을 하자. 우리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을의 관점 모두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즉 무엇과 관련된 거? 국가와 관련된 활동들 정치라고 보는 거겠죠. 국가에서만.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옳은 것은 1번에 5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간 생소까지도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선지 하나를 포함했지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풀 수 있었던 1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살펴볼게요. 2번 문제는요. 발문 보세요. 민법의 기본 원리. 근데 그냥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줘야 돼? 폭넓게 6가지를 떠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리고 계약자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마지막 무과실 책임의 원칙까지 6개를 조금 폭 넓게 생각해 주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대요. 아직은 문제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 우리 그 다음 보자. 이것은 개인이 이제 나오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원리이다. 그러면 가는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는 거겠죠.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과 대규모 집단 생활에서는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여기가 포인트. 비록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대규모의 기업, 시설에 따른 재해와 위험의 증대에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는 법리가 발전하고 있대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고의 또는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나는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나요?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번과 2번 선지를 묶을게. 1번 선지와 2번 선지는요, 모두 다, 둘 다 같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의 정당성.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돼. 때에 따라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묶으면 어떤 민법의 기본 원리를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요걸로 묶을 수 있는 거겠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서로 평등하지 못한 계약 당사자들이 부당한 계약을 맺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아니죠.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은 어떤 민법의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계약 공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수불법행위 공부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게 내 설명할 때 무과실 책임의 원칙 요쪽을 설명할 때 항상 페이지를 적어줘. 이거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건데 그 뒤가 몇 페이지야. 요거 공부할 때 꼭 앞으로 돌아와서 공부해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또 등장을 하죠. 봐, 4번. 나는 공작물들의 설치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기다 체크해야지. 소유자가 지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된다. 무엇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요거 혹시나 이번에 4번 선지 헷갈렸던 친구들은요,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거야. 미안하지만 공부 좀 꼼꼼하게 더 해주셔야 돼. 자, 봐봐. 공작물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1차적으로는 누가 책임져요?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죠. 이것도 특수불법행위였어.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공작물을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 이거를 입증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가 돼. 자, 우리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가 되면 2차적으로 그때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는 책임이죠. 자, 우리 점유자는요, 쉽게 면책 사유가 인정이 되었어. 하지만 소유자는 면책 사유가 인정됩니까? 아니요.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전형적인 절대적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성격을 띠는 거였죠. 따라서 4번이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겠네. 이해되셨죠? 또 우리 최근의 정치화법 트렌드가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게 뭐 사실은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수준은 아니지. 중단원 정도로 넘나드는 수준인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되셨죠? 자, 현대사회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일단 무엇이 적용돼요? 원칙적으로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때도 있는 거죠. 둘이 병존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3번 문제 들어가 볼 텐데요. 의외로 1페이지에서 3번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사실은 풀어보면은 일단 여기 이 부분 보면 법치주의 유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지 자체도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정말 쉬운 주제라 할지라도 문제 난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바로 형성평가 스타일이다. 특히 어떤 스타일? 점수가 뭐 맞으면 몇 점, 틀리면 몇 점인데 이 경우에 비어있는 게 있다 이러면 엄청 많이 헷갈린다. 이 경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로 이런 식으로 타임어택 문제로 풀어보면은 사실 여러분이 시간을 한참 두고 풀면은 이게 뭐 모의고사가 아니라 문제집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한참 두고 풀면은요 잘 풀리는 문제인데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사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확히 푸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이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일면에서는 어려웠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A랑 B가 무엇인지 파악해내야 되는 거지. 법치주의 유형으로는 A와 B가 있다. A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법치주의 유형 중에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건 뭐였죠? 형식적 법치주의. 그런데 이것은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한다. 실질적 법치주의.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라고 쓰시오. 그래서 우리 가는 아직 모르겠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과목 살펴볼까?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냥 말에 넣어볼게. 합법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아닌데 일단. 근데 여기에는 예라고 됐네. 그럼 얘는 일단 틀렸네. 그치? 자,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 위헌법률 심판 제도를 인정한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인정한다고요? 잘못된 설명이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와야 되는 거죠. 얘라고 쓴요 갑은 내가 약간 멈칫 왜냐면은 얘라고 쓴 얘는 이렇게 할 뻔했거든. 얘라고 적은 갑은 틀렸어요. 자, 이제 좀 거꾸로 올라가 보자. 지금 점수가 2점이래. 그러면은 요 설명 맞았고 요 설명 맞았겠죠. 생각해봐. 아직 진술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때 맞았으면은 또 아니요라고 대답한 을도 맞았겠지. 근데 을의 점수는 1점이래. 그럼 요거 딱 하나만 맞았겠다. 그리고 요거는 틀렸겠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말 한번 넣어볼까? 기억에다가 넣어보자. 자, 우리 기억이 정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야 돼. 정답을 가져가야 돼.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정답을 가져가기 위해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 아니요. 라고 얘기해야 돼.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위헌법률 심판 제도를 인정한다. 잘 생각해야 돼. 틀려야 돼. 이해됐어요? 우리 틀려야 되면 뭐가 와야 돼? 당연한 거지만 얘가 얘라고 해서 틀렸으니까 여기도 얘라고 오면은 틀리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일단 정답 먼저 찾아볼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죠. 기억은 아니오, 니은은 예이다. 옳은 것은 정답 4번. 일단은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선지 하나하나 보자. 자, 일단 여기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권위를 가진다. 즉, 법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과 목적이 정의에 부합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겠죠. 여러분이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된 선지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뭐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권리 등등의 내용으로 기억을 할 텐데 요것도 기억합시다. 정의에 부합하는. 자, 같은 맥락이라는 거.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볼게요. 여기다 체크할게. 기본권 제한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형식적 법치주의야, 실질적 법치주의야? 그렇죠. 형식적 법치주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었죠. 3번. 마찬가지로 선생님 여기다 체크한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 국가 권력이 통치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설명. 일단 정답은 4번이었고. 저희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A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본다. 응? 일단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한 부분에 진위를 한번 따져보자. A 넣어볼게.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봐? 아니죠. 통치자를 포함해서 통치자까지도 모두 다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얘는 틀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가해는 무엇이 가야 돼? 요 친구들이 점수를 갖기 위해서는? 가해는 뭔가 잘못된 진술이 와야지, 아니오, 아니오라고 해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진술, 틀린 진술이 와야 돼. 틀린 진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갑과 을이 모두 다 아니오, 아니오라고 해서 점수를 1점씩, 1점씩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 선지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 심지어 어떤 친구는 여기다가 아, 요거 맞았네라고 해놓고 이게 얘라고 착각을 한 거야. 난도 높은 문제입니다. 왜? 시간이 걸려서. 따라서 3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 요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3번에서 조금 시간을 썼다 치자. 4번에서 빨리빨리 가줘야지.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머릿속으로 떨려주시면서 가나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서 조항을 보니까 다행히 자유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복지국가의 원리가 나와 있네. 가 살펴보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복지국가의 원리 가는. 나와볼게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국제평화주의.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연결되는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겠죠. 가나다 얼른 찾았다. 1번 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국제평화주의와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복지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한 워딩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선생님, 이것도 수능 특강을 진행하면서, 물론 수능 완성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능 특강을 진행하면서 수능 개념을 진행하면서 다 여러분에게 선지 욕을 물어본다라고 진짜 이렇게 딱 꼬집어서 알려줬던 부분이에요.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아니다. 정확히 어떤 전쟁을 부인하는 거다? 침략적 전쟁을. 국제법상 위법한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거였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되는 거겠죠.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다와 달리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자, 헌법 의미의 변천. 근대 입헌주의헌법. 그치, 물론 제일 처음에는 고유한 의미 헌법이 있지만 어쨌거나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 이렇게 공부했죠. 자, 우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겠죠. 자유민주주의겠죠. 따라서 다와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선지. 자, 우리 마지막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5번은요. 최근에 수능에서 계속 기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실현 방안은 수험생들이 너무 잘 알아. 이제 막 비교하는 거 엄청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점을 하나씩 노린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자체가 뭐였어? 헌법을 이념적으로 지도하는 전반적인 원리였어. 그러니까 헌법의 이념적 큰 줄기를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헌법의 모든 기본 원리들,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뿐만이 아니라 등장하지 않은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도 정책 결정과 법률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겠죠. 따라서 4번에 오른 것은 정답 5번. 우리 이렇게 또 기출 선지의 중요성 깨닫고 갑니다. 자, 우리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발문에서는 어떤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제시문 제일 첫 줄에서 우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 오케이, 정부 형태 문제구나. 갑국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 나오네. 행정부 수반은 어디에서 뿅 나온대? 의회에서 선출된대? 오케이, 그럼 갑국은 의원 내각제. 반면에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별도로 의회와 따로따로 선출이 된다. 그렇다면 을국은 대통령제 되셨어요? 자, 이 문제가 조금 그래도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보다 난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야? 요렇게 정치 상황과 연결시키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요런 문제 등장했을 때 특히 의회 의석률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데는 게 뭐라 그랬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갑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은 A당이 51%, B당이 35%, C당이 14%이며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반면에 을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은 가나다로 나와 있는데 가당이 48%, 나당이 34%, 그리고 다당이 18%이거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은 나당 소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요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일단은 나당은 행정부 소속의 정당인데 의회 내에서 크기가 작구나. 여소야대 대통령제니까 요거 하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겸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둘이 구름다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름다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겸직할 수 없겠지. 둘의 구름다리가 없는 거는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을국입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의회를 견제하는 거. 견제수단 혹시나 아직 못 외운 사람 없지? 이거 순간 헷갈렸다. 이건 조금 반성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해. 외워야 됩니다. 다시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서의 견제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의원 내각제에서의 견제 수단이었죠. 의원 내각제는 갑국이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인권을 가진다. 내각 불신인권 어디에 나와 있는 의원 내각제인 갑국에서의 전형적인 견제 수단에 해당이 될 수 있었죠. 따라서 갑국은 을국과 달리 오케이 정답 몇 번? 5번에 3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4번,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 갑국과 달리 연립내각이 구성이 된다라고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지금 을국은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대통령제는 을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 따라서 5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3번. 요렇게 우리 1000면 1페이지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은요. 혹시나 요거를 잘 풀었던 친구들은 내가 너무 칭찬해줘야지. 잘 외웠다는 뜻이니까. 근데 외우는 내용들 중에서도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나 요거 틀렸다. 좀 외우면 돼요. 누군가 또 그랬어요. 아, 정치법은 너무 외울 게 많지 않습니까? 인정해야지. 난 인정할 거 인정해. 외울 거 많아. 아니 근데 외울 거 많아서 뭐 화를 낸 게 아니라 외울 게 많은데 반대로 얘기해볼까? 외우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아니 저 외우기 싫어요.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외우지 않는 거는. 왜냐면 내가 그런 상상 안 하니? 이렇게 시험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변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막 얘기해주는 거. 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이 한 번만 외워주시잖아요. 6번 문제는 심지어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외우면 끝나는 문제, 대표적인 6번 문제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헌법기관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무당에 대해서 A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대.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헌법재판소. B. 광복절에 맞춰서 여기가 포인트야. 사면권을 행사했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대통령이지. 요게 약간 개념의 빈틈이 될 수는 있었어. 근데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거.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C에서 가결되었대. 탄핵 소추를 담당하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누구야? 그렇지. 국회.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상고심. 항소 상고심을 관할한데 상고심을 관할하는 곳은 어디예요? 대법원이에요. 되셨죠? 우리 이렇게 A, B, C, D 찾아냈고요. 여기서 B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대통령 선거소송을 관할합니까? 아니죠. 대통령 선거소송을 관할하는 곳은 대법원이었죠. 자, 1번 잘못된 설명.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재항고는 법원의 2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 등등에 불복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거였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대통령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탄핵 심판은 헌재가 하는 거였으니까.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하나씩 해보자. 위헌 법률 심판권은 누가 하는 거야? 위헌 법률 심판.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누구를 견제할 수 있을까? 그렇죠.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겠죠. 국회는 위헌법률 심판권을 통해 애초에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지. 위헌법률 심판권을 행사를 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헌법재판소니까.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 자, 5번. 네, 화를 낸 게 아니야. 6번에 5번 선지를 보면서 우리 반 애들은 나 지금 고3 담임이거든. 우리 반 애들의 대다수는 정법을 풀지.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요거 풀 때 음성 지원됐대. 아, 지금 담임이 옆에 있나? 우리 담임이 옆에서 또 뭐 말하고 있나? 막 이렇게 음성 지원됐대. 요거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 국감, 대헌,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물론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도 포함이 됐지만 어쨌거나 우리 다 외웠던 거잖아요. 따라서 6번의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아니, 이렇게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 풀었는데 7번 문제에서 또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나왔어. 나오면 또 풀면 돼. 이게 바로 2번 7월 학평의 포인트입니다. 디테일의 디테일.
그럼 우리는 디테일에 맞춰서 계속 공부해주면 되지. 그치? 들어가 봅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 야, 솔직하게 얘기해. 7번 처음에 풀 때, 아, 왜 정답이 없지? 정답 기역 니은 리을인데 기역 니은 리을이 없네.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아, 기역은 맞는 거 같은데. 이런 친구 솔직히 지금 화면 보면서 손들어. 우리 반 애들 굉장히 많이 그랬거든. 막 7번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쏟은 거야. 그리고 막 시험 끝나고 종례할 때막막또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야. 이거 왜 기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회의 뭐 하는데야? 얘기했더니 애들이 정말 막 이렇게 돌아갔어. 국무회의 일단 틀렸어. 왜?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 막 몇몇 친구들 막 화를 내. 왜 나한테 화를 내? 뭐 이렇게까지 내가 화를 내는데 이렇게까지 낼 수도 있지. 이제 하다하다 출제자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이렇게 낼 수도 있지.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이에요. 선생님, 심의랑 의결이 뭔데요? 라고 묻는다면은 구분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해드리면은요. 심의는 심사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그냥 심사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의결은요.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할까요? 말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등등처럼. 결정을 내리는 게 쉽게 의결이고요. 심의는 심사에서 의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봐.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해 안에 안 합니다. 심의 결과잖아. 심의. 기억 잘못된 사람이요.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마 기역 니은 리을이 선지 없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한 거지. 만약에 4번 선지가 기역 니은 리을이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은 다 요거 체크해놨을걸? 다시 봅시다. 자, 우리 제일 요구된 법률안은요, 이거 외워야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디귿 안 읽고, 원문자 디귿 안 읽고, 여기다가만 체크해볼게. 20인 이상의 동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되는 원내단체? 세상에. 이게 상임위원회라고? 잘못된 설명이죠. 왜요? 아니,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섭단체가 2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아. 근데 동일 정당이 아니더라도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어쨌거나, 디귿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 솔직하게.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 내가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줬거든? 이거 정말 내 생각 했었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알려줬어. 나 진짜 소름 돋았잖아. 진짜. 우리 반 애들도 막. 나를 물론 잘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반 애들 막 채점할 때 나한테 막 이렇게 해줬어. 봐. 우리 반 애들도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네? 내가 이거 외우는 거 알려줬을 때는 막나 되게 비웃었어. 저렇게까지 외워야 돼? 라고 했는데 금방 기억났대. 봐.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권한이고 국정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답은 리을 맞죠?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은 한자는 전혀 다르다. 내가 이 얘기까지 해줬어. 한자는 전혀 다르다. 이 감사랑 정말 땡큐, 고맙습니다 할때그 감사는 전혀 한자어가 다르지만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자. 우리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는 전반에 대해서 갖는 거다. 선생님 원래 촬영이, 지금 요거 촬영을 찍는 시점이 굉장히 밤이었는데 많이 앞당겨졌어요. 정말 우리 피디님한테 감사하는 마음 내가 매일매일 갖고 있지. 매 순간순간. 늘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조사. 이것도 한자 전혀 달라. 그런데 이런 거 봐. 은, 는, 이, 가, 막, 는, 이런 거. 이런 거 특정한 경우에 붙지.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됐어요? 와, 진짜 이거 나 너무 풀면서 나도 소름. 우리 반 애들도 막 이렇게 하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보니까 끝났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BC. 빨리 찾읍시다. A.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기관으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비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어디? 총회. 자, 우리 마지막 C.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국으로부터 요기가 포인트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안전보장 이사회. 자, 우리 8번 틀린 친구들은 아직 6단원 공부 안 되어 있다.
6단원 공부 안 되어 있으면 얼른 하자. 우리 6단원 공부하는 거 시간 솔직히 많이 안 걸려. 미루지 말고 이 모의고사 이루어진 날이 수요일이잖아.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면은 6단원 충분히 공부해. 6단원 공부합시다. 다시 1번.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해서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만 관할권을 가진다. 정답 몇 번? 1번. 저희 국제사법재판소는요, 서로 그 대상이 되는 게 뭐야? 분쟁 대상이 돼서 당사자는 누가 될수 있어요? 개인? 안 되지. 국제기구? 안 되지. 정확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지? 당사국. 분쟁 당사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만 관할권을 가진다. 이거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강제적 관할권이 있다, 없다?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요선진호도 잘 기억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렸다. 이거 개념의 빈틈이지. 정확하게 여러분 채워주시고요.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서는 분담금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일국일표주의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의결 과정에서 회원군 간 동등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거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힘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왜? 실질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으니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2년인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확히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뉘고, 상임이사국 5개와 비상임이사국 10개로 나뉘게 되는 거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총회에서 선출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누구와 누구 모두 할수 있습니까?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할수 있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8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 이렇게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9번. 이게 뭐예요? 정수기? 생소하다고. 이거, 뭐지? 이게 지나가던 옆에 반 애가 뭐야? 이거 화학 문제야?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범죄 성립 요건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범죄 성립 요건은 3단계 필터가 순차적으로 작동되는 정교한 정수기에 비유가 될수 있대요. 우리 정수기에도 막 필터가 있잖아. 그게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뭔가 더러운 물 등등이 들어왔을 때 이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비슷하게.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걸러주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사회적 사실이라는 걸 이렇게 쭉쭉쭉 투입을 했어. 이게 범죄가 되는 사회적 사실만을 가려내는 기능을 이 정수기가 한대. 어떤 사회적 사실이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과 책임이 있으면은 범죄가 성립되는 거래요. 우리 요 상황들 한번 살펴볼게요. 교통사고 뺑소니를 목격하고 신고한 갑의 행위는 사회적 사실은 이 사회적 사실이 내려왔어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A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 기억, 옳은 설명. 되셨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을 훔쳐 도망가는 소매치기범을 체포한 을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위법성이 있는가에서 아니오로 내려와야 되는데 B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B가 어딨어? 여기가 B 아니에요, 선생님. 전체가 이렇게 보면 안 돼. 위쪽이 아니라 위법성이 있는가? 아니오. 즉 B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발로 쳐서 찌그러뜨린 병. 몇 살인지 빨리 봐야 되지? 7살. 형사 미성년자. 책임 조각사유이니까 C가 바로 책임이 있는가? 아니요.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 D급.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한 능력이 없는 정이 이웃집에 불을 저지른 행위. 이거 불을 지른 행위. 저지른 게 아니라 불을 지른 행위. 심신상실자 행위.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책임 조각사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불을 지른 거는 범죄로 성립한다? 아니죠.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 9번에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기역, 디귿에 2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9번 문제. 위법성 조각서에 들어가는 5가지, 책임 조각서에 들어가는 3가지를 지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말할 수만 있으면 요 정수기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요거 지금 말을 못한다. 위법성 조각사 위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뭐 있었더라. 요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요거를 폴더화하는 작업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범죄 성립 요건에 따라서 9번에 혹시나 틀린 친구들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와, 나 10번 문제 진짜 재밌었지. 왜 재밌었는지 우리 알죠? 푼 친구들은. 보자. 지금 간은 어떤 상황이에요? 갑과 을이 팍 싸우고 있어. 그리고 이게 갑과 을이 이혼 의사 확인 신청하러 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갑과 을은 법률혼의 부부인가 봐. 그리고 병은 그 자녀. 그걸 딱 봐도 미성년자로 보여, 일단. 들어가 보자. 가에서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거죠. 기억 옳은 설명. 지금 여기에는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런 워딩 많이 나왔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 그 경우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또 어떤 표현도 나왔어?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왜?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래.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 왜 가능해? 재산분할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잖아요.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가능하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고,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라서 기억은 그대로 옳은 설명. 니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에서는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접수, 이혼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건너편에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자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 이거는 협의상 이혼이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의상 이혼은 이혼 사유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거 아니죠. 협의상 이혼은 이혼 사유에 법적 제한이 있다 없다, 법적 제한이 없다, 정해져 있어야만 아니다. 이혼 사유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만,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건 재판상 이혼이었죠.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다 사이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에 대해서 접수하고, 이혼의사 확인이 있기 전에 원칙적으로 요 사이에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기간, 이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려하는 기간을 협의상 이혼에서는 거쳐야 되는 거죠. 디귿 옳은 설명. 자, 우리 리을이 정말, 나 이거 너무 재밌었던 문제. 또 이게 우리 반 친구들이 종례할 때 나를 막 또 이렇게 득달같이 찾았던 요 선지. 라에서 갑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갑과 을은 가장법원에서 나왔어.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횡단보도에 서 있어. 그 이렇게 얘기해. 아우, 건너편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겠군. 얘 건너편이야? 구청이 여기 있나 봐. 갑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 자녀병이 단독으로 법정상속으로 받게 된다? 아니죠. 선생님 왜요? 이혼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선생님 이혼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선생님 이혼했잖아요. 이거 실제 우리 반 애랑 계속 했던 논쟁이야. 논쟁? 뭐라지? 언쟁? 말싸움? 이혼 안 했어. 이혼했잖아요. 자, 요 사망한 당시에 내가 이렇게 빼볼게. 지금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겁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이 이게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그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아니에요. 왜? 건너편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자, 그래 하러 가자 하다가 사망한 거잖아.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아직 여기까지 못 갔어. 행정관청까지. 여기서 사망한 거야. 따라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상속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병 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혼의 상태가 아닌,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을이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선지. 참 재밌었어요. 요 시점을 생각해야 되는. 여기가 구청이었다. 됐죠? 따라서 10번의 정답 몇 번? 옳은 것은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 요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어느새 3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정치 참여 집단 ABC,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렇게 사례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언론을 넣는 것이 조금 트렌드인데 뭐 언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찾아내셔야 되죠.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A는 B에 노동사회 정책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마침표 첫 번째 문장 바로 다음을 통해서 확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A는 정책 요구에 대한 B의 답변을 평가해서 B의 총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당액을 지지한다. 바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해봤을 때 A는 이익집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사실 B도 금방 알 수 있어. B의 총선 후보들, 정치적 후보를 충원하기 위해서 공천을 한다. 이거 관련된 내용 뭐예요? 정당. 한편 C는 지난 총선 당선자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당은 정책 종속성 제고와 다양한 국민의사 반영을 위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서 일부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누가 공천했대? 정당인 B가 공천했대. 오케이. A, B, C 이렇게 나왔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아마 진짜 높은 확률로 11번은 거의 다 맞췄을 거야. 자, 이 11번 맞춘 내용들 중에 여기만 일단 체크해. 정강을 실현하고자 한다. 요 선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문제 풀면서 맞추긴 했지만 정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거 뭐지? 아씨, 뭔지 몰라도 그냥 B와 달리 정권을 획득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 1번은 아니겠지.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권을 획득해서 정강을 실현한다. 정강이 뭐냐면요. 정치적 강령이에요. 강령이 뭐냐면요. 정치적 큰 줄기예요. 이념의 큰 줄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뭐 정답이 되는 선지라고 쳐봐.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근데 정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거 하나만 나와서 봐. 순간 헷갈릴 수 있을걸? 따라서 이 표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익집단은 정당과 달리 아니죠. 정권을 획득해서 정강을 실현하고자 하는 집단은 정당.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은 시민단체와 달리 집단의 특수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고요? 이익집단이? 아니죠. 이익집단은 집단의 특수이익을 더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곳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정당은 시민단체와 달리.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지. 왜? 정당이 정치적 중립을 추구한다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인데.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은 여러분 고칠 수 있죠. 셋 중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어디?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 따라서 11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요, 여러분이 한번 쓱 봐도 느낌이 빡 오죠? 무엇이다? 특수불법행위이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례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 사례 여기다 나이 체크 14세. 혹시나 14세 해놓고 여기다가 바로 책임 무능력자라고 썼으면 좀 경솔했어, 이건. 약간 너무 빨리 앞서 나갔어. 선지 바로 봐봐. 약간 동체시력 활용해봐. 14세? 14살? 약간 애매하네. 분명히 특수불법행위고 민법이랑 관련된 건데 조금 애매하네. 그런데 빨리 동체시력 봐봐. 1번과 2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정된다면. 오케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답이 옵니다.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던 중에 을의 승용차를 추돌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라고 합니다. 자, 1번. 갑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 갑이 책임 무능력자일 수 있는 거죠. 책임 무능력자라면 갑은 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1번이네. 왜 1번이야? 자, 우리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뭐였어요? 요거였죠. 이 중에서 무엇이 없는 거야? 대표적으로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14살인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대로 옳은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정답은 1번. 2번 볼게요. 이제 잘 생각해야지. 갑이 책임 능력이 인정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갑은 책임 무능력자인가? 아니죠. 갑은 책임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을은 갑의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 선생님, 특수불법행위 중에 그거 가능하잖아요. 요 사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요.
방금 뭐라 그랬어? 한 번만 더 해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요. 지금 애초에 갑이 책임 무능력자가 아닌데? 갑이 책임 무능력자가 아닌데 어떻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는 거지? 따라서 2번 선지는 잘못된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잘 선지로 등장했습니다.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은 갑의 부모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죠. 맞지?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 선지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자, 이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을은요. 특수불법행위 말고 일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갑의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생추 고고 응응 지금 저기 갑의 부모님이 갑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셨고요. 이것 때문에 인과관계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보았고요. 블라블라블라의 내용들을 피해자인 을이 입증을 한다면은 이때에는 갑의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갑의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받았어 라는 거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갑의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겠죠. 요 상황에서. 이해되셨어요? 내가 방금 말한 거는 조금 난도가 올라가. 솔직히 말하면은 교육과정의 범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애매하기도 해 사실은. 근데 방금 요 선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선지. 자, 이제 우리 3번, 4번, 5번은요. 이게 두 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병은 친구가 맡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잠시 핸드폰을 보는 사이에 목줄을 놓쳤고 반려견은 옆을 지나가던 정의 다리를 앙 울어서 상해를 입혔다. 지금 병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반려견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들어가 볼게요. 병은 정의 손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동물의 점유자 책임,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였죠. 3번 잘못된 설명. 병은 반려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아닌 건 맞아. 정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선생님이 이래서 특수불법행위를 아예 워딩으로 기억하라 그래서 아예 제목으로 동물 점유자의 책임,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잖아요.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5번 정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만 아니죠. 신체적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 클래식한 선지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12번에 오른 건 1번. 우리 12번 맞췄을 거야. 근데 12번에 2번 선지는 좀 기억하자. 2번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꼭 반드시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 방법 가나 다라인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 빨리 풀어야 돼. 왜? 우리 마음이 급해. 바로 옆에 보니까 선거 결과 분석 있어. 13번 빨리 하고 14번 빨리 하고 선거 결과 분석 풀어야 돼. 일단 13번 정확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빠르게. 자, 우리 정치 참여 방법.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활성화될수록 시민단체를 통한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라는 의미겠죠. 1번 잘못된 설명. 정치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언론사에 독자 투고하는 것은 모두 다 투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가와라 모두.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온라인 청원 시스템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역시 데이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어떤 데이지 한계? 대표적으로 정치적 무관심 같은. 따라서 3번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죠. 가와 나 모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효능감 상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정치적 효능감이 뭐였죠? 정치 과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독자 투고와 국민참여 입법센터의 홈페이지에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 모두 다 정치 과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감, 기대,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다 와라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왜요? 정치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전자민주주의와 관련된 방법이다. 나 온라인 청원 시스템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제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 5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13번의 정답 5번. 자, 이제 우리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틀렸다. 손 들어봐. 자, 14번. 6단원 공부 안한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저기 앞에 8번 문제 풀 때. 8번, 14번, 요거, 6단원 문제. 빨리 이틀 공부해서. 이틀 공부하면 충분하겠지? 아, 주말까지. 좀 공부해서 개념부터 좀 천천히 다져둡시다. 되셨나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법의 법원 ABC에 대한 설명이래요. 국제사회의 반복된 일반적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돼서 효력을 가지게 된 것, 국제관습법. 비는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해서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시적 합의, 조약. C는 국제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법의 일반 원칙.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제시문에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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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계속 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물론 문제를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국제관습법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오고, 요 내용이 선지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약에 대한 다른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조약의 체결 당사자는 국제기구가 될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으로. 따라서 여러분이 14번을 혹시나 공부를 해서 맞췄을지라도 개념의 빈틈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문제 불관습은 국제관습법에 해당이 된다. 정답 1번 끝. 맞죠? 국내 문제 불관습, 내정 불관습, 내정 문제 불관습이라고도 가끔 표현을 하고요. 어쨌거나 국제관습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번 옳은 설명.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중요 조약의 경우에는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 거였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우리나라에서 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니었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때 국내법은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들을 의미하는 거였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자, 여러분 요거 선지 기억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거는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 모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법의 일반 원칙과 국제관습법 모두. 마지막 5번 살펴볼게요. 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수 있는 거는 국제관습법, 조약, 법의 일반 원칙 모두 해당이 되는 설명이었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 14번의 정답 1번. 요렇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선거 결과 분석이 15번에 나와요? 아, 그럼 뭐 1번에 나와야 되나? 아, 뭐 1번에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15번에 났다.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풀어봅시다. 갑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을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감이 온다. 뭔가 선지 중에서 선거 결과 분석과 정부 형태를 비교하는 게 하나가 나오겠다. 감이 온다. 각 국가 을국의회는 모두 전체 의석수가 각각 100석으로 지역구 60석, 비례대표 40석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야구국의 유권자는 동일하게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국가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다음과 같다. 각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0석을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의 의석과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다. 이게 지금 뭐예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이야. 어렵지 않아. 을국 정당 투표 득표율에 여기까지 괜찮아. 전체 의석수 이번엔 비례대표 의석수가 아니라 전체 의석수야. 그럼 뭘 곱해야 돼? 100을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대. 아, 이거 우리 안다.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국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만을 개편할 예정이래요. 지역구 의석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갑국은 이거 보고 또 약간 이랬는데 각국은 을국의 의석 배분 방법을 도입하고, 을국은 갑국의 의석 배분 방법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갑국의 방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을국의 개편안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을국의 방식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갑국이 개편안을 도입을 한다면은 갑국이 도입하는 개편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재 을국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싹 지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 현행의 갑국과 을국, 개편안의 갑국과 을국, 요게 나오겠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누어서 들어가 볼게요. 어우, 지역구 의석수 그대로 쓰여 있어. 자, 갑국 먼저 해보자. 현행이라고 적고, 네, 이렇게 적을게. 여기다. 갑국이라고 적을게. 자, 우리 갑국의 지역구 그대로 적는다. 36, 12, 9, 3. 이렇게 나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어떻게 구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정당투표 득표율에다가 40을 곱합니다. 40을 곱해가지고 나온 정수만큼 배분합니다. 어떻게 배분해? 27.2.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득표율에다가 40을 곱하고 있는 겁니다. 12.8. 그 다음 하는 거. 정수만큼 배분한다. 그러면 잔여 의석이 몇 석 나와? 한 석 나오네.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큰 D당에게 준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은 20석, 7석, 10석, 3석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갑국의 현행은 다 합치면 56, 19, 19, 6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현행인데 을국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국은 가나다라 당이에요. 가나다라 당. 가나다라. 근데 을국 기억하나? 어떻게 하는 거였지? 전체 할당 의석수를 먼저 준 다음에 지역구 의석수에서 빼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할당된 의석수 계산하기 전에 을국의 지역구 의석수 알 수 있는 거지. 31, 13, 11, 5. 그 다음에 할당된 의석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인 100을 곱하는 거였지. 숫자 생각보다 쉽게 나와. 41, 29, 19, 11. 됐어요? 그럼 그거를 뺀 만큼이 비례대표 의석이 되는 거죠. 16, 8, 6.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둘을 더하면은 할당된 의석수와 같은 수 전체 각 정당별 의석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현행. 어렵지 않았지? 야, 이것도 노란색으로 쓰자. 다 구했으니까. 41, 29, 19, 11. 됐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개편안. 자, 우리 개편안에 갑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 쓸까? 옆에다 쓸까? 옆에다 쓰자. 자, 이번에는 여기다 쓰자. 개편안에 갑국. A, B, C, D. 마찬가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늘 하는 것처럼 개편안은 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면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개편안이야. 개편안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 갑국은 뭘 쓰는 거야? 을국 방식 쓰는 겁니다. 을국 방식 뭐였어요? 잠깐만 옆으로 가볼까요? 을국 방식. 일국 방식 정당투표 득표율에다가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할당된 의석수 먼저 만들어 놓고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럼 다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할당된 의석수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50, 18, 25,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뺀 게 바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14, 6, 16,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을 더해주면 어쨌거나 뭐 할당된 의석수와 같은 수 총 의석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개편안의 을국입니다. 개편안의 을국은 가나다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역구 어떻게 가져간다? 그대로 가져간다. 비례대표는요? 어떤 방법 써야 돼 이제? 갑국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적어줘야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또 넘어가 볼까요? 갑국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거였죠. 그거 계산하면은 16.4 나오고 11.6 나오고 7.6 나오고 4.4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수만큼 배분한 다음에
여기 정수만큼 배분하고 잔여 이석은 2석. 소수점만 이해할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 그럼 12, 8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자.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16, 12, 8, 4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 이거 다 더하자. 그러면은 가당은 47석, 나당 25석, 다당 19석, 라당 9석 끝. 됐다. 빨리 선지 보자. 이거 다 구해놨으면은 이제 1번부터 선지 쭉 선생님이 비교하면서 볼 건데요. 옆에 내용과 조금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 정신 똑띠 차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갑국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갑국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A당 20석, B당 7석. A당이 B당이 두.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갑국의 B당과 D당은 모두 총 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은 내가 밑에다가 조금 적어볼게. 현행 갑국의 B당과 D당이라고 적어보고 의석률과 득표율이라고 적어볼게. 자, 우리 B당의 현행 득표율 어떻게 나왔었죠? 우리 앞에 쓰여 있었잖아.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현행 B당의 득표율은 그렇지 18%. D당의 득표율은 7%가 되는 거였죠. 이제 우리 의석률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전체 의석수분에 각 정당이 얻은 의석수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B당은 19, D당은 6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였죠. 근데 전체 어차피 100석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9, 6. 오케이. 두 개 비교하면은 2번이 잘못된 선지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형태랑 연결시키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개편안 적용 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을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개편안 적용 시 을국은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됩니다. 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50석을 초과한 정당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내각을 구성해야 됩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라당은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의석 배분 방법보다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보면 되겠지. 을국의 라당은 현행 11석, 그리고 개편안에서는 9석. 개편안에서는 9석, 현행 11석.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방법보다 불리하다. 어쨌거나 전체 의석수 똑같으니까 의석률도 그냥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죠. 9%, 11%. 어쨌거나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이 모두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갑국의 씨, 을국의 나, 갑의 씨, 을의 나. 외워. 갑국의 씨, 을국의 나. 오케이. 똑같네. 똑같네. 옳은 것은 정답 5번. 됐죠. 이거 어땠어? 어려웠어? 솔직하게? 어렵진 않았죠. 왜 안 어려웠어? 너 되게 이상하게 물어본다. 어렵지 않았죠? 해놓고 왜 안 어려웠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안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지. 사실 전체 의석수가 100석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늘 아는 방법,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도 늘 아는 방법이었고 정말 이게 숫자 계산이 쉬운 편이었고 물론 이게 경우의 수가 현행의 갑을 개편안의 갑을이었지만 그것치고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개편안을 적용할 때에는 서로의 방법을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 크로스한다는 거. 뭐 요 정도만 기억하면은 일단 시간만 조금 부여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나머지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4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A국 대사관 벽에 협박석 전단을 붙인 갑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대.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 구속수사를 받았는데 구속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속적부 심사를 내 구속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저를 석방시켜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거.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끝. 2번. 자, 이제 검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협박죄와 외국 사절 협박죄로 갑을 기소했대요. 갑은 기소 이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한다? 아니죠. 외우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대. 징역 6개월에. 다만 외국 사절 협박죄 혐의는 A국 대사를 직접 지목해서 협박한 내용은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대요. 무죄를 근거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마 정답은 1번으로 맞췄겠지만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3번에 체크한 친구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자, 배상명령 제도는 누가 어느 경우에 하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였어요. 주체, 내가 이거 시점과 주체로 공부하라고 정말 너무 여러 번 설명했는데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형사 피해자가. 아니 지금 여러분 갑이 형사 피해자입니까? 아니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를 유예했대. 응? 25번에서. 예?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집행유예죠. 선고유예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지금 이거 어떤 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의 원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되는 거죠. 자, 원고는 재판 당사자인 A국 대사관 또는 갑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원고는 검사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애초에 재판 당사자의 A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어쨌거나 5번은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된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 16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요 미성년자와의 계약입니다. 어렵지 않았는데요. 개념의 빈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서 개념의 빈틈이 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았는데 요 문제부터 흔들렸다. 이거보다 난도 더 높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난도가 더 높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갑은 16살 미성년자 친구 을 미성년자 소유한 5만원짜리 게임기를 저렴 가격에 자신에게 팔 것을 요청했대. 야, 그 5만원인데 나한테 좀 싸게 팔아. 알았어. 승낙했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했습니다. 이에 갑은 자신의 용돈으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안에서 게임기를 구매했대요. 며칠 후에 갑은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하는 계약을 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구두로 체결했대요. 다음날 병은 자전거를 매장에 입고시켰고 매장에 갖고 왔나 봐요. 갑이 수령하러 온 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대. 여기가 포인트야. 자,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어 몰랐어? 선생님 미성년자이면 알았잖아요. 정확한 포인트가 여기야. 이래서 개념의 빈틈이라는 거야. 계약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병이 알았어 몰랐어?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어디가 포인트야? 여기 계약 당시. 계약한 다음 날 매장에 입고시켰고 그리고 갑이 수령하러 온 날 그제서야 알게 된 거잖아요. 시점 좀 중요합니다. 되셨죠? 위 사례 모든 계약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되었대요. 자, 선생님이 아예 선지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 먼저 해볼게. 갑과 을의 계약. 갑이 특히 자신의 용돈의 범위 안에서 게임기를 구매한 요 계약. 갑이 한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잖아요. 따라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 내 쉽게 물어본다.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어. 그냥 단독으로 해도 된대서 이건 단독으로 한 거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어도. 그러면은 무엇이 되는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 거겠죠. 요거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했어. 요거를 찾아내면서 문제 풀었다. 정답을 맞췄고 안 맞췄고는 또 중요해. 중요한데 요거를 찾아내고 풀었다. 요기를 찾아내고 풀었다. 아, 솔직히 요 부분은 이제 좀 하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나의 예측. 요거 두 개 찾아냈으면 그냥 맞추는 거 안 돼. 요거 두 개 찾아내셔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시 가봅시다. 1번. 갑의 법정 대리인은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왜? 확정적으로 유효하니까.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자전거 구매에 대해서 자전거 구매는 요거 두 번째네요.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아니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 대리인. 근데 그때 서로서로의 동의를 받아야 됐나? 아니다.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필기해줬다. 아니다. 2번 잘못된 선지. 3번.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다. 하지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했기 때문에 무효? 아니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일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한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언제 할 수 있어? 거래 당시,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옳은 거 정답 4번. 요게 포인트였어요. 미성년자임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못 풀었을 거야. 요 시점을 기억해 주셨어야 돼요.
되셨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또 클래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을 헷갈렸다. 이건 정말 좀 약간 빨리 공부해줘야 돼. 병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니죠.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할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옳은 것은 17번에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도 약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국제관계와 한반도와 결을 같이 해. 왜안 했다면 하면 돼. 요거 틀렸다면 아마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했을지라도 개념의 빈틈이 되는 선지가 딱 있는데 그게 하필 정답이야.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역자치단체 동그라미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동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요기체크 조례가 제정되었대요. 해당 조례안은 A에서 통과되었으나 A는 어디야? 지방의회. 조례안의 의결은?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간대 공영주차장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등을 이유로 동그라미시를 대표하며 행정사무의 총괄의 책임을 지는 B 누구예요? 지방, 자치, 단체장. B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아, 선생님 이거 다 풀고 나서 하나만 더 여기 체크하고 알려줄래요? 알려줄게. 네, 이렇게 미리 써놔야지.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디테일의 끝판왕으로 볼수 있는 이번 7월 학평을 대표하는 문제입니다. 디테일한 내용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주민투표를 통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아니죠. 조례의 제정은 적어주세요. 여기다 적어야겠다.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1번 잘못된 선지.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치 사무뿐만이 아니라 위임된 사무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요건 선생님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선생님이 이거 수능 특강할 때도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6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어. 지방자치가 나왔을 때 무조건 수직적 권력분립이라고 외우지 말라고. 수직적 권력분립은 내가 맨날 모션도 다 해준다. 또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자, 이제 요 문제를 풀기 위한 팁입니다. 지방의회는요, 입법부의 역할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이니까 쉽게 행정부의 역할과 비슷하다. 전체 국가로 따져봤을 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약간 국가기관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입법의 기능, 집행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는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이 되는 거죠. A와 B 간에는 수평적 권력 분립. 무작정 지방자치에서는 수직적 권력 분립 이랬다가는 틀리는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서는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야. 이거를 쓴 이유가 있거든요. 제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세요. 지방의회를 비유를 드는 거야.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국가기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입법부의 역할이야. 의회, 국회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부 집행기관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 여기다 체크해볼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의 역할을 하는 거. 전체 국가기관에서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국회의 역할이에요. 의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이거 담당하는 거예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물론 이러려면은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서 국회 파트를 완벽하게 공부했어야 되지만, 아, 어쨌거나, 그래, 국회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 권한 갖고 있으니까 약간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좁혀보았을 때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유추하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알려드렸었고요. 개념 공부할 때. 마지막 5번 봅시다. 지방의회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거였죠? 5번 잘못된 선지. 자, 우리 18번째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요 4번 선지랑 연결시켜서 하나 기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대요. 뭐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즉, 여러분 여백에다 적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요. 하나 더 적자. 쓰는 김에. 조례안에 대한 제출권도 같습니다.
이거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행정부, 법률, 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드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부 법률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봐.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요게 안 나온다는 보장 있어? 다 나올 수 있어. 이거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되셨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저거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 막 조례, 규칙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말고 지금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거,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좀 도입해서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아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웠대. 한번 가볼게. 나이가 단서조항 봐봐. 13살, 16살, 18살 중에 하나래. 갑과 을은 형사 미성년자인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갑과 을이 몇 살인지 구분을 해내기가 조금 애매해. 그럴 때에는 바로 두 번째 내용 보면 되는 거겠죠. 갑과 병은 민법상 혼인 가능한 나이인가로 구분할 수 없대. 자, 질문에 대해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는 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민법상 셋 중에 혼인 가능한 나이 누구야? 혼인 가능. 내가 뭐라 물었어? 혼인 가능. 누구야? 18살 딱한 명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민법상 혼인 가능한 나이인가? 아니오, 아니오. 같은 대답을 하는 거겠네. 누구와 누구? 갑과 병이 아니오, 아니오 하는 거겠네. 그러면 유일하게 다른 대답을 하는 을은 누가 되는 거예요? 18살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을 8, 18살. 이제 위로 올라가 봐. 갑과 을은 형사 미성년자인 거로 구분할 수 있대. 그러면 결국에 답이 달라지는 거겠죠? 형사 미성년자 아닙니다. 형사 미성년자 맞습니다. 이제 남은 조건은 두 개. 둘 중에 형사 미성년자 맞습니다. 13살. 제대로 적자. 병은 16살. 되셨죠? 여기까지. 그 1번 바로 보자. 1번이랑 선생님이 5번 같이 보도록 할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 근로가 금지되는 것은 연소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연소근로자는 18살 미만의 케이스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5번도 잘못된 설명. 되셨죠? 1번과 5번 먼저 풀어봤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다. 근로할 수 없죠. 옳은 거 정답 2번이죠. 왜? 을 지금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연소근로자예요? 연소근로자 아니에요. 연소근로자려면요, 18살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을은 18살이잖아요. 즉, 연소근로자가 아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른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즉,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원칙적으로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대로 옳은 설명이죠? 정답 2번. 3번, 여기다 체크할게.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거는 몇세 미만? 15세 미만. 병은 지금 16세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갑은 병과 달리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일단, 만약에 뭐, 갑이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도 칩시다. 뭐, 취직 인허증을 받았어. 아니, 어쨌거나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미성년자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9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 제시문이 굉장히 길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거지만 어렵진 않았습니다. 들어가 볼게.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0번 읽어봅시다. 병역병업체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고 이렇게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서 복무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근데 이에 대해서 갑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헌법소원을 냈다라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해당 조항 중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쭉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읽어봅시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함으로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A랑 B가 무엇인지는 뒷부분에서 한번 더볼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치매의 수단의 적합성에 가까운 부분이겠죠. 되셨나요?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위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치매의 최소성에도 위배되고 나아가서 치매되는 사익이 그 공익에 비해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과잉금지 원칙을 잘 지킨 겁니까?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우리 마지막 이따 리을부터 이렇게 거꾸로 골라가 봅시다. 우리가 A랑 B를 읽었던 것처럼 A는 목적의 정당성, B는 수단의 적합성이 어울리는 상황이겠죠. 따라서 둘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꾸로 디귿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디귿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보았다. 그렇죠.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되고 치매의 최소성 등등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켰다 쉽게 지키지 못했다 위배된다라고 본 거겠죠. 또 거꾸로 올라가보자. 니은보자.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어떤 거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다시 거꾸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갑이 침해된 기본권의 성격은 수단적 절차적 권리의 성격이 아니라 자유권에 해당이 되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유권으로 해석을 해서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라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0번 맨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7월 모의평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번 필적 확인 문구로 한번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적이 맑게 빛날 수 있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해설의 정치학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